저는 벌써 은퇴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저와 같이 있던 분들은 거의 다 하늘 나라에 가셨습니다. 태평교회도 제 후임자로 오셨던 김현식 목사님 몇 년 전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제가 태평교회 3대로 취임했습니다. 그때는 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연합직이었습니다. 저는 시내 모 대학에 근무하면서 초청을 받아서 신앙영어 강의로 그 한남신앙에서 강의하는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1950년, 놀라지 마세요. 6월 25일 주일이 태평교회 탄생한 날입니다. 우리 태평교회는 언제 설립됐느냐? 1950년 6월 25일입니다. 모두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김세현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성원교회에서 여러 교인들과 함께 나가서 교회 고사동에 그때 그 북중학교 기숙사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한 것이 태평교회입니다. 올해에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 기장 초대 총회